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오늘 인쇄 키워드는 검찰 정권이었습니다. 온갖 전직 검사들로 만들어진 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이겨서 검찰 국가를 만들겠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. 검찰을 위한, 검찰에 의한 검찰의 국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. 군사 정권이 안 되는 것처럼 검찰 정권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. 오후엔 전북 완주시에서 수소에너지 종사자들과 만났는데 역시 윤 후보를 공격하는 말이 많았습니다. 어떤 분이 탄소 감축 목표를 되돌리겠다 이런 얘기하던데 윤모 선생이라고. 근데 그렇게 하면 말이에요, 나라 망합니다. 이제 세국 정책하고 있는 대원군이 이제 생각이 났거든요. 이 후보는 완주와 진안 그리고 장수까지 오늘만 전통시장 세 곳을 찾았습니다.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세를 과시했습니다. 이동 중에 직접 휴대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 사람의 의견을 바꿔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? 바뀐 의견을 실제로 실현해줄 능력은 있을까? 그래서 이 후보는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려놓았습니다. 알다시피 이 후보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추진해오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가 크고 지속적이자 내려놓았고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비판들이 일자 과감하게 선대위를 지금 다시 꾸리고 있으십니다. 그래서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라면 그래도 아니,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